안녕하세요. 굿모닝의 터미 이용석입니다. 2019년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하는데요. 황금돼지라고 하니 더 풍성하고 행운이 많은 한 해일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목표와 마음가짐으로 2019년의 첫 굿모닝의 터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에 사운을 재창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운을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운 재창 준비를 외치면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운 재창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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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애터미는 몽상과의 토크 콘서트, 애터미 인문학 산책, 고전 오토판매사, 애터미 소식통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순서, 올해 새롭게 생긴 코너입니다. 바로 몽상과의 토크 콘서트입니다. 몽상 박한길 회장의 즉문즉답에서는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몽상과의 토크 콘서트에서는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말씀들을 해주셨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만나보는 프로그램 몽상과의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게 된 애터미 김경입니다. 자, 그러면 2019년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인데요. 먼저 몽상 박한길 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된 거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은 몽상 박한길의 즉문즉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사실은 그 즉문즉답이 단편적인 질문을 하고 단편적인 대답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시원한 그런 답변을 못 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터미는 아주 깊이가 있는 파면 팔수록 뭔가 진실된 맛이 나오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런데 즉문즉답을 통해서는 그 깊이 있는 것을 파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지혜가 있으면은 깊은 샘물에서 이렇게 시원한 물을 끌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애터미 안에 깊은 우물에서 퍼내는 시원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토크쇼는 어떻게 보면 좀 후벼 파는 듯한 그런 이제 쇼가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스타마스타님 두 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성깔이 별로 안 좋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최수영 스타마스타 같은 경우 평소에도 저한테 따지고 들고 후벼 파고 회장님 왜 이래요? 막 이렇게 잘 따지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 같아요. 본인은 미모 때문이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박계영 스타마스타님도 아주 똑 부러져가지고 잘 따지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모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임병구 크라운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 아주 깊은 그런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회사를 많이 돌았다는 얘기죠. 돌고 돌아서 애터미에 왔기 때문에 애터미뿐만이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구 크라운 마스터께서 애터미와 또 다른 회사와는 어떤 격차가 있는가
차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토크쇼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광주에서 온 크라운 마스터 임병구입니다. 처음 하는 토크 콘서트 정말 시원하고 문제 해결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 마스터 박계영입니다. 깊은 애터미의 샘물에서 사이다를 시원하게 끓이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모를 담당한 스타 마스터 최수영입니다. 회장님한테 궁금한 것들 직접 뵀으니까요. 오늘 리얼하게 제가 회장님한테 파헤치겠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죠? 아, 예. 네, 파이팅입니다. 각오하고 왔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회원분들의 궁금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신 있게 손 들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타마스터 김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록공장 그 기공식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 질문치고는 상당히 부드럽네요. 막 파고들 줄 알았더니 긴장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 긴장 바짝 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유통 전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어서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하는 것은 애터미의 큰 방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선택할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이 요즘에는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공장을 세웠을 때 그 공장을 짓는데 최소 2년은 걸릴 거예요. 그렇죠? 생산 라인 깔고 아마 생산 안정되는 데까지는 한 3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더라도 시간이 얼마 지났더니 진짜 어디에서 더 좋은 제품이 다른 회사에서 개발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갈등이 생기겠죠. 우리 공장을 문을 닫고 그 첨단 기술을 가진 회사의 제품을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할 거냐 아니면은 우리 공장하고 계속 거래를 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자기 공장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민은 하지만은 계속 거래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첨단 아이템에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팔리다 보면은 결국은 유통도 망하고 안 팔리니까 생산 공장도 망하고 나중에는 둘 다 망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생산 기술이 부족해서 생산만 하면은 무조건 팔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파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생산 공장은 생산 공장대로 비용이 발생하고 마케팅 파트는 마케팅 파트대로 또 비용이 발생을 해요. 왜? 유통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공장이 직접 팔면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요 얘기는 옛날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땠느냐? 생산 공장에서 생산만 하면은 마케팅 없어도 무조건 팔렸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생산이 공급을 못 따라가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에는 마케팅 비용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통회사가 비용을 안 써도 돼요. 그때는 생산 공장에서 그냥 파는 것이 훨씬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산해서 팔겠다는 데는 너무 많아요. 제품도 다 좋은 걸 팔아요. 그러면 이제 경쟁력이 어디서 생기냐면 유통회사의 경쟁력이에요.
그럼 유통회사가 온갖 마케팅 비용들을 써가면서 경쟁을 해야 되겠죠. 왜? 어, 상대편은 그렇게 해가지고 막 광고도 때리고 뭐도 막 하는데 어, 이쪽에서는 그냥 야, 가져가.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죠. 예. 그래서 생산업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차피 유통비용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유통회사를 차렸을 때 하고 진짜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유통을 할 경우하고 어디가 더 비용을 적게 쓸까요? 유통 전문 회사가 비용을 적게 쓰겠죠. 그러니까 선수인 거예요. 그래서 생산과 유통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정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학문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천을 하고 있는데 옛날 이론을 갖다가 지금 이제 적용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총판, 도매상, 소매점 이렇게 거치질 않아요. 왜? 생산업자가 인터넷에서 바로 올리고 거친다고 그래봐야 예를 들면 할인 매장 하나 정도. 할인 매장은 소매점이에요, 소매점. 그러니까 공장에서 대형 소매점으로 바로 들어가지 중간에 뭐 총판 거치고 도매점 거치고 소매점 거치고 이런 시대가 이미 다 끝나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애터미도 가능하면은 유통 전문 회사로만 남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정말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정말 최저가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회사하고만 언제든지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최고의 공급처를 항상 잡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보통 회장님이 강의 중에 우리는 공장을 만들지 않고 유통회사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설명을 듣니까 이해는 되는데 비용들이 어차피 애터미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지금 확장이 돼서 또 애터미도 또 위험하지 않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멀리 이렇게 택배를 해드리려면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금방 끓여가지고 금방 내놓으면은 뭐 별 문제 없어요. 세균 문제도 없어요. 펄펄 끓는데 무슨 세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포장을 해가지고 전국으로 배송하고 해외로 배송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포장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맛의 달인들의 그런 맛집 제품을 공급은 해드리고 싶은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 클러스터라는 걸 만든 거예요. 식품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온갖 식품 공장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애터미 공장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장소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장소를 제공하고 햅쌉 시설을 받을 수 있는 유생 시설을 갖추고 아, 맛의 달인들이시오. 여기 와서 생산을 해주세요. 요거예요. 그리고 포장 라인은 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원가가 절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롯 공장은 애터미 오롯이라고는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맛의 달인들이 모여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주는 곳이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요. 어떡해요. 이러면 어떡해요? 네.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설비를 다 깔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비를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사장님이 와서 감리를 다 해주세요.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표준 제품을 생산을 하려고 하면은 식품 전문가들이 붙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품연구소가, 종합연구소가 오롯 공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제품들에 관한 표준화 작업, 품질 관리 기준 이런 것들을 다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공장에서 맛의 달인들이 생산을 하고 애터미는 판매를 하고 그래서 정말 어느 한 지역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하던 그 정직한 이 식품을 만들고 정말 맛있는 식품을 만들던 그런 이 맛의 달인들을 지역에만 묶어놓을 게 아니고 정말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키워나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애터미 오롯 공장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시는데요. 두 번째 줄에서 이번에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속초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샤론로즈 마스터 손예연입니다. 아,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제 주변에서 많은 타 네트워크로 이렇게 옮겨가시면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그 지속적으로 계속 유인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럴 때 대처를 어떤 방법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회장님. 한 사람이 옮겨가면 그 한 사람만 옮겨가는 게 아니라 애터미에 대해서 험담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인을 하면서 조직을 흔들어 놓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한 사람만 타 네트워크에 간 문제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힘들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이고 그동안 애터미는 어떻게 보면은 경쟁자가 없이 지금까지 순항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애터미를 하다가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이 그동안 거의 없었을 거예요. 물론 다른 데서 하다가 온 사람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어떤 회사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쪽 회원을 데려오겠다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동네 주부님들, 소비자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성장을 해온. 그래서 대부분 아마 80-90%가 네트워크 경험 없는 분들이 애터미 회원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도리어 취약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업계가 문제점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애터미는 해소를 시켜놨단 말이야. 그런데 그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면 매우 달콤한 건데 독소가 있어요. 독약인 거예요. 돈이 빨리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달콤하죠. 돈 빨리 되는 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애터미는 막 돈이 안 돼 막 그러면서 공격을 하면은 우리 돈이 빨리 돼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달콤하죠. 그래서 이제 싹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원리 원칙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는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잣대가 뭐냐면 원리와 원칙이에요.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반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의 관례 뭐 흔히 있는 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없다가 사실은 애터미를 집중 공격하는 회사가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회사가 생긴 것이 회장님께서 경영 노하우를 공유한답시고 밖에 나와서 떠들어대고 다니시니까 그러니까 가택연금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묶어놓든지 입을 아예 그냥 애터미에서만 열게 하든지 이게 또 방법이 아닐까. 분명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흔한 일이지만 이번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게 이런 애터미를 모방한 회사가 생겨서가 아닐까. 제가 경영 노하우를 오픈한다고 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다른 유통, 즉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하고 경쟁해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경영자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애터미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갑시다 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터미 그 경영 노하우를 받아들여 가지고 밑에서 잔잔하게 크고 있는 회사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요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예. 제가 수익 구조가 제일 좋아가지고 이걸 시작했는데 처음에 네트워크를 했던 경험자들 제가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회장님 애터미는 최고의 리더를 얻게 됐습니다. 첫 만남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 눈빛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그랬어요. 저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팀장 되면 기억할게요. 그때 당시 다이아몬드 마스터 되면 기억할게요. 그 말에 오케이 해가지고 진행을 해왔었는데 다른 데서 나는 이런 경력이 있다. 다른 데서 나는 조직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명단을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지 않고는 애터미에서는 성공 못한다라고 장담을 하셨어요. 초기에 무조건 그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바이너리 수익 구조를 가지고 펼칠 수 있는 마케팅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이미 실패한 가짓수도 많이 있는데 후발주자가 애터미의 회원들이 유인해가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고 훈련이 제대로 돼 있다. 소비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에서 없는 걸 만들고 싶어해요. 그 첫 번째가 추천수당이에요. 추천수당은 제한되어 있는 35% 속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너무 많아요. 근데 효과가 워낙 떨어져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바이너리 회사 중에 추천수당을 쓰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처음 막 시작하신 분이 100만 원, 200만 원 가입비 있는 형식의 마케팅을 펼치다 보니까 한 사람 모시고 왔을 때 다음은 10만 원, 5만 원이라도 받게 해주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솔깃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들었던 분, 초기 다른 곳에서 1년, 2년, 3년 했는데 내가 스스로 노력한 것만큼 소득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본인이 하는 방법이나 소비자 집단을 안 만든 본인의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회사에서 플랜을 잘못 짰기 때문에 열심히 한 내가 안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옮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다 실패한 플랜들이에요. 애터미의 마케팅은 바이너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승급을 가지고 욕구를 할 수 있는 직급 수당을 아주 강력하게 잘 만들어 놓은 플랜이에요. 후원 수당은 엔가가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그 엔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제품 위주, 소비자 위주.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 문화를 바꾼 것 중에 첫 번째 가장 강력하게 바꾼 게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모든 회사의 제품 가격을 반 이하로 다 떨어뜨려놨어요.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나온 제품들 가격 보면요. 수당을 주고도 남을 만큼의 가격이 형성이 됐었는데 애터미가 10년 정도 되면서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의 평균 소비자 가격을 50% 이상 무조건 다 떨쳐놨다. 지금 새로 생긴 회사들은 원가가 어떻게 드는 다 상관없어요. 제품 가격이 애터미에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비싸면 안 된다. 대신 검증되어 있지 않는 제품을 가지고 가격 먼저 떨치자. 이런 부분으로 새롭게 역사를 쓰고 있는 게 애터미다. 저희는 그러면 조금 초보 시절에 돈이 안 된다, 힘들다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매칭 수당, 추천 수당, 애터미 돈 내실 계획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매칭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초보자를 위한 수당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리더들을 위한 수당이고 밑에 사람을 빨아먹는 거기 때문에 초보자는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초보자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애터미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초보자 과정을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간 사람 중에 돈 됐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룹장 누가 얼마 벌고 있다? 무슨 리더가 얼마 벌고 있다? 이거를 띄우지 자기가 얼마 벌었다고 얘기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애터미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자기가 5천만 원 번다? 5천만 원 번다? 다 자기가 번다고 얘기를 하지 누가 이렇게 돈을 번다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회사들은 초기 3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3년이 지나면은 밑에서는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강의 때릴 때 초기 3년이 중요하다고 때렸잖아요. 그럼 3년 지났어요. 그럼 성공해요, 못해요? 못해요, 지금 가면은. 애터미에 없는 게 대실적을 후레쉬시킨다.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들이 대실적이 후레쉬된다. 그걸 알고 있어요. 처음 시작하신 분은 30만 대 40만, 40만이 대실적이라고 그래요. 30만 대 40만이면 이게 대실적이라고 그래요. 대실적의 의미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큰 쪽의 매출액은 아무도 못 찾아먹어요. 바이너리는 소실적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실적은 언제나 넘쳐요. 그리고 후레쉬가 되는 매출액은 대실적이 됐든 소실적이 됐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했으면 다 맞춰 먹죠. 내가 아닌 다른 분의 노력과 소비에 의해서 올라오는 매출인데 후레쉬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후레쉬가 돼야만이 저희 같은 공유 마케팅에서는 엔가를 보존해요. 근데 처음에 잘 되는 회사에서 유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후레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래가지 않아서 무조건 바꿔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왜 약속을 안 지켰느냐 계속해서 그렇게 줄 줄 알고 갔는데 바뀌니까 나중에는 회사한테 속았다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 자, 보세요. 항상 뒤집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후레쉬아웃이 밑에 초급자가 많이 후레쉬아웃이 돼요. 위에 상위 리더들이 후레쉬아웃이 돼요. 그럼 자 초보자를 살리려고 하면은
초보자한테 수당을 몰아주려고 하면은 프랜차이즈를 시켜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는 수밖에 그렇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되니까 아깝다 이게 아니고 이제 요게 공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뛰어서 자기 조직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같이 살아가는 개념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자 상위 리더들은 정말 그 프레시아웃을 안 시키고 받아버리면 엄청나게 받아요. 그러니까 100억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지 말자. 한 달에 5천만 원 1억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 프레시아웃을 시켜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 프레시아웃 되는 것은 아깝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상위 리더들 거를 프레시아웃 시켜가지고 밑으로 내려주고 있다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프레시아웃 시키는 게 좋아요? 안 시키는 게 좋아요? 시키는 게 좋아요. 그렇죠. 아, 이제 알아먹네, 이제. 다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갔다가 그 회사가 무너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회사에서 잘못 배우면은요, 다음에 가가지고도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계속 망할 짓만 하고 다녀요. 그게 테헤란 노바닥에 너무 많은 사람들 이제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애터미 회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쪽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영양가로 잘 먹여놔도 이게 독이 들어오면은 그 영양가 잘 먹여놨던 것이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독이라는 게 뭐냐면 거짓말인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내용까지도 다 위조 변조를 시켜서 거짓말을 해요. 나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처벌을 받고 있진 않지만은 분명히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펀드 회사였죠. 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 회사들이 막 서칠 때 진짜 속으로 답답했거든요. 그리고요 그때는 이 우리 법조계라든가 이런 데가요 이쪽 분야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쏟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한때는 제가 그런 회사들이 계속 이렇게 막 바람을 일으키고 있을 그 당시에는요 야 대한민국에 법조계가 다 썩었나? 거기는 진짜 볼대가리들이나 아니면은 도둑놈밖에 없나? 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동네 아줌마도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펀드라는 걸 다 아는데 그때 대법원 판례까지 합법이라고 때려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한 번 더 점프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떤 검사님이 나타났어요. 딱 꼬나보는 검사님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그냥 잡아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감방에 있는데 뭐 17년인가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왜 내가 멍청이거나 도둑놈이라고 그랬냐면은 아니 왜 이거를 모르냐 이거예요. 동네 아줌마들도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걸 다 아는데 그러니까 진짜 법조계는 멍청이들인가? 아니면 알고도 X에서 뒷돈 주는 돈 받아먹고 봐주고 있는 건가? 그러면 도둑놈이잖아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아 대한민국의 법이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전격적으로 잡아넣어버리더라고. 그리고 아 우리 법조계에서도 법이라는 걸 이제 교묘하게 해놓으면은 조항을 따지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어떻든지 간에 지금은 이제 법적 처단을 받았어요.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지금 한 30년 정도 됐어요. 대한민국에 수백 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생겼다가 업체가 생겼다가 없어졌어요. 그 업체들의 성장 곡선과 소멸 곡선을 지금 이제 전부 분석을 해놨거든요. 근데 급격하게 뜰 때는요, 그 회사가 다 장악을 해버릴 것 같은 착각이 막 들어요. 근데 그 소멸된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카드를 긁어요. 그러니까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와요. 회원들 주머니에서 대부분이 주력 매출이 그래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유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강제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매달 얼마를 사야만 됐다. 그 조항이 있는데 그런 조항이 있었던 회사들이 지금 대부분 다 망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애터미 회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쪽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몽상 박항일 회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질문을 주시고 또 방청객으로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선은 이성현 박사님이서 하는 애터미 인문학 산책입니다. 다들 강태공이라는 인물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애터미 인문학 산책에서는 강태공의 병서를 통해 누가 천하를 얻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성현 박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과연 누가 천하를 얻을 수 있을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18년 무술년을 아주 보람차게 마무리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2019년은 기해년 돼지해입니다. 그런데 보통 돼지해가 아니고 황금 돼지해입니다. 모두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누가 천하를 얻는가 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누가 국내 1위 기업이 되는가? 누가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 되는가? 또는 누가 임페리얼이 되는가? 라는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때는 반드시 어떤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역사에서 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강태공이라는 인물이 쓴 육도라는 병서가 있습니다. 육도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누가 천하를 얻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강태공은 우리에게 알려지기는 낚시나 하는 노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치, 경제, 군사, 천문, 지리에 아주 통달한 인재였습니다. 강태공은 천시를 얻었는데 때가 됐어. 이 상나라를 타도할 때가 됐는데 이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인물,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주군을 찾지 못했어요. 문왕도 역시 상나라가 이미 천시가 다 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인시,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둘이 딱 만난 겁니다. 문왕이 묻습니다. 누가 천하를 얻습니까? 그러니까 강태공이 막힘없이 대답을 합니다. 천하는 임금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닙니다. 천하는 만 백성의 천하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나는 이익을 만 백성과 나누고자 하는 자는 천하를 얻고 제멋대로 하는 자는 천하를 잃습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래서 네 개의 덕목을 차례로 이야기합니다. 인, 덕, 의, 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은 무엇이냐? 인. 이 땅에서 나는 재물을 만 백성과 나누고자 하는 자는 천하를 얻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만 백성이 모여듭니다. 강태공이 말하는 이 땅의 재물을 만 백성과 나누고자 하는 것,
이게 감성이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혼자 독점하지 않고 만 백성과 나누고자 하는 사람에게로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이게 인이에요. 두 번째는 덕입니다. 덕이에요. 덕도 강태공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죽게 돼 있는 사람을 안 죽게 만들어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우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의 그 질병을 고쳐주든지 구제해주고,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해줘야죠. 이런 사람, 이걸 덕이라 하는데, 덕이 있는 사람에게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지금부터 4천년 전에 강태공은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덕이 있는 스폰서에게 파트너들이 모여듭니다. 그 다음에 의입니다. 의. 의로울 의자인데요. 이것도 강태공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의란 것이 뭐이냐? 동고동락. 백성들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는 것.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이게 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백성들과 같이 즐기고 같이 슬퍼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혼자 고고하게 앉아있으면 백성들이 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백성이 모여듭니다. 마지막으로 도입니다. 도. 도는 이득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이득이 생기게 하는 게 도입니다. 백성은 손해를 보거나 해를 당하면 오지 않습니다. 백성에게 이득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인덕의도가 따로 떨어지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네 가지 덕목은 모두 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은 인간으로서의 마땅히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인성적 바탕이에요. 감수성, 측은지심, 연민의정 이런 것이 없으면은 백성과 이 땅의 재물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주고 동고, 동락하고 백성에게 이득이 생기게 할 수가 없어요. 인이 없으면. 로마가 이태리 반도의 그 조그마한 그 서쪽 지방의 마을에 출발했는데 세계 최고 국가를 건설했어요. 그렇게 된 바탕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귀족이 먼저 나가고 세금을 귀족이 먼저 내고 그렇게 했어요. 평민들은 우리도 평민들이 세금을 내겠다고 하면 내지 마라. 우리가 낸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국가가 부유해지니까 귀족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잊기 시작합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점점 재산을 많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상류층이 고귀한 자의 도덕적 의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로마는 서서히 병들어가고 결국 망하고 맙니다. 그 뒤 400년 후에 망하고 맙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고 맨 처음 인쇄한 책이, 펴낸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이죠. 두 번째로 찍어낸 책이 키케로의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음모론은 바로 인간의 정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의론에 키케로는 뭐라고 해놨냐 하면은 바로 우리 인간이 태어난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 서로 인간은 이익을 주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상호 이익을 줘야 된다. 그러므로 자기가 가진 기술, 노동, 재능, 힘 이런 것들을 서로
추구받아야 된다. 그래야 사회가 결속이 되고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애터미의 재심합력이에요. 재심합력. 그리고 애터미의 나눔의 문화입니다. 저기 재능을 기부하고 힘을 기부하고 지식을 기부하고 이렇게 해야 그 조직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애터미가 강조하는 나눔의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음으론에 이런 시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길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마치 자신의 등불로 다른 사람의 등에 불을 붙여 주는 것과 같다. 그런데 남에게 불을 붙여 주었다고 해서 자신의 불빛이 덜 빛나는 것이 아니다. 내 등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 컴컴한 등에 등불을 붙여주면 그 사람도 밝아지는데, 그렇다고 내 등불이 더 어두워지는 게 아니다.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재능, 이걸 나누어 준다고 해서 내 것이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눔 이 땅의 재물을 만백성과 나누는 것, 이것이 천하를 얻는 방법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번 임금이면 영원한 임금이고 한번 임페리얼이면 영원한 임페리얼인가? 그게 아니라는 게 고전에 계속 나옵니다. 먼저 순자에가 나오는데요. 임금은 배요, 배. 배. 그리고 백성은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제거해 버려야 한다 하는 게 순자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임페리아를 하더라도 노브리스 오블리제를 소홀히 하면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 임페리얼 취급을 받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리더라도 노브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잃어버리면 100년의 터미를 건설할 수 없다. 200년의 터미를 건설할 수 없다. 노브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가지면 우리는 임페리얼이 될 수가, 영원한 임페리얼이 될 수 있고 글로벌 초인류 기업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인덕의도에 대해서 센터나 팀별로 논의를 해보시고 어떻게 인덕의도를 극대화할 것인지, 어떻게 임페리얼이 될 것인지 한번 토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해년 황금돼지에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도전 오토판매사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루를 보내는 이명한 샤론로즈 마스터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스스로 자기 개발과 고객과의 만남 등 성실하게 하루를 보내기 위해 일일 일지를 작성하며 매일 체크하고 있는 이명한 샤론로즈 마스터. 그의 하루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마 세계에서 최고로 멋진 우리 스폰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부를 때면 꼭 달려와요. 정말 신뢰성이 뛰어나고 성실성이 뛰어나신 분이구나. 늘 열정적으로 사업하시는 사장님이세요.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진솔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 성공을 실현하는 초인류기업 유통협의 애터미에서 전 세계를 무대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스폰서 글로벌 영리더 이명한,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초심자의 마음으로 오늘도 성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명한 샤론로즈 마스터를 소개합니다. 외가쪽 가족 모임을 갔다가 지금은 로얄 마스터이신 외삼촌 외숙모로부터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외삼촌과 외숙모의 소개로 참석하게 된 첫 세미나 이후 새로운 꿈과 직업, 그리고 새로운 삶을 갖게 된 이명한 샤론로즈 마스터.
외숙모가 어느 날 전화와서 명아나 외숙모랑 데이트할래? 하시는 거예요. 약속 장소로 나간 곳이 외숙모랑 데이트할 커피숍이 아니라 애터미 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집에 혼자 돌아오면서 머릿속에서 제가 작성한 나의 인생 시나리오가 영화처럼 막 그려지는 거예요.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관두고 바로 전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외숙모와 외삼촌의 소개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이명한 샤론로즈 마스터의 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별로 탐탁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애터미 사업을 허락하게 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 걱정이 참 많으셨습니다. 네 말대로 네가 월 1,000만 원 벌 때까지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주변 친척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도 자신이 있으면 한번 해보던가. 사실 저도 인맥이 많지는 않았지만 부모님 인맥에 기대지 않아도 이렇게 싸고 좋은 제품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소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래서 제품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주변 상가들이나 영업장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애터미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인이 아닌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명한 샤론로즈 마스터. 애터미 사업 시작 전에 보험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절을 많이 당하는 것에 익숙했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처음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업을 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카드 영업과 보험 영업을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맘의 법칙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민할 시간에 한 집이라도 더 들어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긍정적인 사람을 찾아낼 확률을 높이는 것, 그리고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여줘서 사람들과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업에 있어서 거절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거절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 수많은 거절을 빨리빨리 경험을 해야 빨리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외숙모께서도 사업 초창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숙모로서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죠.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첫째, 출근은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약속하자. 밤 11시 이전에는 집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한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합니다. 외숙모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센터 출근과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며 고객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며 신뢰를 쌓아나갔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11시 전에는 절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이명한 샤론로즈 마스터. 그런 모습을 지켜본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성실함과 항상 생글 웃는 친근함에 반해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었고 지금은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옷가게를 할 때 이명환 사장님께서 저희 옷가게를 방문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자 말씀하셨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저희 옷가게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신뢰감을 가지게 되었고 한 달 되던 그 시점에 제가 제 정보를 주고 사업에 대해서 듣고 그때부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하는 언니가 있어서 놀러 갔다가 그 우리 스폰서님이 그 애터미 홍보차 사무실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걸 해가지고 돈은 벌 수 있냐고 그랬더니 얼마 벌고 싶냐고 해서 제가 200만 원만 벌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스폰서님이 에이 뭔 200만 원이냐고 내가 5천만 원 벌게 해줄게요 해가지고 바로 그때 회원 가입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했어요 저는. 예. 제가 먼저 졸랐습니다. 저 애터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알아볼 때 의심의 연속이었는데 아, 이 사람이라면 정말 나를 속여먹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거절당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애터미 사업은 처음이었던 사업 초기에 이명한 샤론로즈 마스터. 그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1일 일지입니다. 제 스폰서님께서 저를 후원해 주시면서 다이어리에다가 여러 가지를 기록을 하셨는데요.
저에게도 노트를 준비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게 된 1일일지가 저의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1일일지는 그 어느 센터의 일지보다 더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사업 초기에 썼던 1일일지에 8코어, 성공의 8단계 등을 알맞게 더 추가해 이명한 샤론 로즈 마스터가 직접 만든 업그레이드된 1일일지입니다. 인생 시나리오, 고객 명단, 세미나 초청 명단, 고객 관리 노트, 한 달 스케줄, 1일 목표, 1일 일과 직급 달성 계획 등등 그리고 성공의 8단계라든가 A코어도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초보 사업자가 매뉴얼처럼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센터원분들도 매일매일 일지를 체크하며 이 일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명한 샤론 로즈 마스터의 특별한 1일 일지가 이제는 센터에서 시스템처럼 활용하고 1일 일지를 보며 상담도 해주며 많은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의 목표와 만날 사람을 적어가지고 나가니까 거의 80에서 90%는 미팅을 하고 만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알차게 세분화해서 누구를 만나고 그렇게 만나게 되니까 더 많은 소비자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객들을 만나러 가는 길. 고객들을 만나기 전에 이명한 샤론 로즈 마스터가 반드시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생각을 경영하는 것인데요. 되고자 하는 바를 써놓은 종이를 늘 함께하는 핸드폰에 붙여놓고 자기 암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나는 당신이 정말로 좋다. 당신도 나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고 당신은 나를 통해서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이는 거죠. 긍정적인 에너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고요. 자기 암시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진심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객들과 함께 있을 때 늘 밝은 표정인 이유.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이명한 샤론 로즈 마스터와 함께 있을 때 즐거워하는 이유. 자기 암시 덕분이었네요. 너무너무 성실하시고 이렇게 제품 전달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좋게 많이 쓰고 있고 애용 많이 하고 있고요. 참 밝은 사람이라 제가 좀 많이 도와주고 싶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좀 제가 반기는 편이에요. 생각을 경영하는 또 하나의 방법. 늘 이명한 샤론 로즈 마스터와 함께하는 이것인데요. 바로 인생 시나리오입니다. 사업 초창기에 거절에 대한 상처는 없었지만 이게 되는 거야 하는 막막함이 컸었습니다. 세미나도 8개월 동안 파트너 없이 저 혼자서만 다녔고 제품 판매도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고 세미나 초청에도 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 차에 푹 기대에 누워 앉아서 땅으로 푹 꺼져가는 느낌이었는데 그때 차에 붙여놓은 인생 시나리오를 보면서 5년 뒤, 10년 뒤 저의 미래 모습을 다시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인생 시나리오를 보며 다시 힘을 냈다고 하는데요. 미래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본 센터원들. 그래서 이제는 센터 내 다른 회원들도 이명한 샤론 로즈 마스터처럼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센터 곳곳에 붙여놓고 틈틈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 모습대로 미래가 만들어진다면 그만큼 기쁘고 보람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좁은 원룸에 세 식구가 같이 살면서 많이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2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요. 그리고 연식이 10년이 다 돼가는 중고 소형차에서 지금은 신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총각이라 아름답고 지혜롭고 선하고 무엇보다도 애터미 사업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내년 3월에 좋은 배우자를 찾아서 장가를 갈 예정입니다. 어느덧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내가 그린 인생 시나리오를 이루기 위해 매일 성실하게 지내고 있는 이명한 샤론 로즈 마스터.
이명한 샤론 로즈 마스터의 최종 꿈은 무엇일까요? 10년 뒤에 제 첫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40억짜리 집을 지어서 사는 것이 꿈입니다. 그때 정도 되면 제 연봉이 10억, 와이프 연봉이 10억, 그리고 제가 임페리얼 승급식 때 받게 될 지게차가 10억, 와이프 지게차 10억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악 기획사를 차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많지만 애터미의 사훈이 그러하듯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임하며 파트너분들에게는 넓은 이해와 배려를 베푸는 강직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명한 샤론 로즈 마스터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데요. 저희 스폰서님께서 짜장면을 사주시면서 애터미는 팝콘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팝콘이 불을 계속 떼도 터지지 않다가 하나가 팍 터지다 보면 우르르르 터지게 되잖아요. 그 팝콘이 터지는 시점이 오토 판매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불을 계속 떼어다 보면은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오토 판매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는 이명한 샤론 로즈 마스터의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애터미의 최신 뉴스를 전해드리는 애터미 소식통입니다. 새해 첫 달에는 어떤 정보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올해 첫 애터미 소식통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보케어 100%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 오일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아보케어 100%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 오일은 아보카도 최대 생산국인 멕시코산 하스 품종으로 냉압착 방식으로 착유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 함유되어 있어 오메가3, 6, 9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최대의 아보카도 오일 제조사에서 제조한 만큼 믿고 섭취할 수 있는데요. 명절 선물로 안성맞춤인 아보케어 100%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애터미 인도네시아 그랜드 오프닝이 개최됐습니다. 작년 9월 애터미 인도네시아 공식 웹사이트 오픈에 이어 오랜만에 애터미 인도네시아 소식인데요. 지난 12월 6일에 자카르타에서 열린 애터미 인도네시아 그랜드 오프닝은 애터미 회원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 약 3,300여 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첫 번째 석세스 세미나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이성현 박사님과 박한길 회장님을 비롯해서 아주 뜻깊은 세미나를 열어주셨습니다. 애터미 인도네시아 법인은 현재 약 50만 명의 회원이 가입했으며 순조롭게 법인도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터미 인도네시아 법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애터미 러시아 법인 공식 웹사이트가 오픈됐습니다. 애터미 러시아 공식 웹사이트는 2018년 12월 12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모스크바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오픈되었습니다. 현재 4만여 명의 회원분들이 가입해 주시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애터미 러시아 법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 애터미 런 참가 접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하지만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9 애터미런 접수는 1월 18일로 마감될 예정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접수 기간, 아직 접수하지 않은 회원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애터미런은 2019년 4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9 애터미런은 더욱 특별한데요. 올해 2019년은 애터미의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애터미런 행사에서 10주년 기념 행사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2019 애터미 런!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공주, 경주, 광주, 대구 등 전국 10개 지역에 사랑의 연탄 나눔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지역에 3만 장씩, 총 30만 장의 사랑이 듬뿍 담긴 연탄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애터미 회원들의 참여 접수를 받아 공주, 부안, 대전,
대구, 인천 지역에서 배달 봉사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배달 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연탄 나눔을 통해 힘들고 소외됐던 많은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랍니다. 요즘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들 많이 받고 계시죠? 저 역시 애터미 가족 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는 다들 목표하신 바가 있을 텐데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2019년도 열심히 달려볼까요? 새해의 첫 굿모닝 애터미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